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evening, everybody. 아, 너무 부드럽게 하니까 이상하네. I'm Dr. K야. Dr. K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장이 시작할 때는 Good morning, everybody. 딱 이러면서 좀 전투적으로 나가는데, 그죠? 이제 뭐 저녁인데 좀 부드럽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볼 텐데요. 사실은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야간 방송 좀 해주면 좋거든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죠? 아침부터 밤까지 다 얽매이게 되고 더더군다나 또 무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주객이 또 전도되면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 되겠다고 마음먹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야간 방송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좋은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기법들 중이나 평소에 공부하다가 좀 궁금했던 부분 있으면 그거 위주로 좀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아무도 남기시는 분이 없네. 종목 상담도 괜찮고 한번 남겨보십시오. 남겨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2부에는 분봉매매, 닥터K가 낮에 매수매도 시그널 드리는 기본이 되는 분봉매매에 대해서 한번 모의투자로, 우리 또 허니고고 허니고고이야. Are you there? 영어 자꾸 연습해야 돼요. 다음에 영어로 방송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배운 거 써먹어야지. Ladies and gentlemen, 다음에 뭐더라? We are on air, crude oil future today. I'm Dr. K야. 뭐 이렇게 해라고 하던데, 그죠? 야, 신우야, 너 퇴근도 안 하냐? 한 12시 내가 퇴근해? 아침에 5시에 나오고 도대체 집에 언제 가냐, 그러면. 자, 샤샤님이 남기셨어요. 한창재지. 자, 1740원. 5%. 한송 네오텍. 1830원. 50%. 어제도 1시에 퇴근했다고. 야. 월급 많이 주냐? 선풍기 소리 들려? 알았어, 좀 낮출게 그러면. 제가 더위 너무 타서 선풍기 틀고 있어요. 더위가 아니라 깜깜한 거 자체가 싫어요. 바람 소리 들린다. 오케이, 알았어. 그런 거 이야기 해줘야지, 그렇게. 지금 나는 잠 들어봐야지. 이제는. 이젠 들리냐, 세유라? 방향을 빼딱하게 틀었는데. 안 난다, 오케이. 여기 마이크가, 간단한 또 상식. 음악하고 관련된 거잖아, 마이크가. 지향성,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딱 집중되어 있는 마이크 있어. 컨덴서 마이크라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저 막 잠바 입고 아니면 이불 푹 덮어 쓰고 막 선풍기 틀고 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 혼자 잔답니다. 제가 결혼했는데 혼자 자요. 불쌍하게. 특이하죠. 자, 간단하게 시장 점검 하자면, 초반에 민다 그랬어요. 개인들이 달라들고 있거든요, 선물로. 그리고 콜옵션 사기 때문에 죽으라고 좀 팬다 그랬습니다. 근데 밑으로 확 빼기보다는 들어 올릴 거라 그랬어요. 자, 올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20일 잘 지지했으니까 괜찮고. 그리고 현재 야간 선물 시장 보시면, 미국 아직 개장 전인데 다우존스 플러스 0.47% 상승 중이고, 나스닥도 0.50. 땡큐. 계속 이대로 가면 돼요. 계속 이대로 가면
크게 초만 치면 우리나라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야간장 0.05 찔끔 그냥 올랐어요. 그리고 아까 독일도 오른 거 봤거든요, 일단. 이거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 좀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키움이 뭐 돈을 날로 먹으려 그러는지 좀 그런 것도 하나 서비스 안 해주고 무슨 뭐 국내 연수 뭐 최1위고 어쩌고저쩌고 아유 답답해요. 혹시 듣고 계십니까? 키움 관계자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십니까? 고객을 위해서 좀더 나은 HTS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런 거 무시하면 결코 오래 남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독일 플러스 0.06% 상승 중입니다. 영국은 0.13 마이너스. 프랑스는 플러스 0.20. 그러니까 뭐, 그죠? 비교적 양호죠. 자, 상해 종합 1.05% 상승했고요. 니케이도 1.02 그리고 가권도 1.08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42 상승했고 코스닥은 그냥 거의 뭐 약보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는 캐치를 했거든요. 외국인들 선물 매수세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거의 만한 4천 계약 정도 샀어요. 그리고 뭐한 4천 계약 정도 던졌는데 아직 만 계약 남았지 않습니까? 만 계약 위로 띄우면서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처럼 여기 앞에 3만 계약 사고 치수가 빠지는데 3만 계약 사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랬어. 그래서 딱 이날 딱 그럽니다. 오를 것 같은데요, 내일 딱 그래요. 그러면서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3만 계약 다 팔아먹어요. 여기서 샀던 3만 계약 여기서 다 팔아먹는다고, 외국인이. 그죠? 이제 슬 띄우면서 먹을 가능성 있고, 기간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쌍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지수 반등 신호탄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다. 기다리고 있던 거 왔으니까 그냥 질러버리는 겁니다. 풀빵으로 다 때렸어요. 뭐? 셀들은 이제 차익 실현 다 했고요. 23만 7천원을 기점으로 다 팔아먹었고요. 8% 15% 가까이 먹었어요. 현대중공업, LG전자, 현대건설, 고려아연까지 네 종목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포트폴리오 100% 채웠습니다. 저 4개 다 뻘건데 이거는 막판에 들어갔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아직까지 손절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이거 손절했어요. 근데 분봉매매 좀할줄 아는 우리 또 팀원들은 플러스 내고도 마감했다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두번 사고 한번더 쳐져도 사 올리면 평균 단가 이 정도고 땡겨 올리면 플러스 날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그냥 제가 손절했다고 할게요. 그게 낫습니다. 변명하기 싫으니까요. 자, 일부 한 종목 손절하고 나머지 세 종목 잘 가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라이딩아, 땡큐. 라이딩님이 만원으로 슈퍼챗 닥터케이에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닥터케이가 요새 물 올랐어요. 풀타임을 제가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풀타임 하면 대한민국 어디 내놔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년 가까이, 1년 9개월 가까이 여러분들 방송 지속적으로 듣고 계신 분들, 오래 듣고 계신 분들 한 6개월 정도까지 듣고 계신 것 같은데 검증해 주십시오. 검증. 얼마나 많이 틀렸으며, 얼마나 많이 맞았으며, 모든 방송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검증해 보시고 나중에 판단하십시오. 운동하면서 들으신다. 그렇게 하세요. 가입이 많이 돼 있다. 그게 무슨 말이지? 80% 검증. 제가 생각해도 확률이 한80% 된다 생각합니다. 5개 사면 4개 올라가고 하면 80%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근데 더좀 올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왜? 지수까지 맞춰버리니까. 그죠? 80% 좀더 된다 생각합니다. 밑으로 까졌다가 올리네. 이런 거다 맞추니까.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너무 야박하게 80%딱 자르지 말고.
아, 사실은 좀 일찍 쉬려고 누웠는데 잠이 잘안 와요. 그죠? 그렇겠지. 그게 뭐좀 그래. 그래서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계좌 올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챗 쏘고 싶은데 절차가 막 애매하고 복잡하고 하다가는 짜증나고 그만하거든요. 그죠?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한창 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고. 앞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1740원, 1740원. 언제 사셨습니까? 여기? 여기 샀으면 진짜 잘못 산 거예요. 복만 김여사님 계십니까? 김여사님 계세요? 여기 이 쌍바닥, 아 쌍봉, 크게 보면 쌍봉, 오를 만큼 신나게 오르고 재반등할 때 따라 들어간 거 별로, 깨지면 20일 깨지면 밑으로 처질 것만 보이는데 매수 타임 아주 잘못됐습니다. 본인 인정하십니까? 매수 타임이 아주 잘못됐어요. 언제 해야 된다? 닥터K 방송을 조금 아까 보고 계실 때인데 여기 살려면 여기 사야 돼요. 뭐라고요?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20일 인근 여기 딱 사야 돼. 1200원 1080원이네 여기 사야 되는데 50% 오르고 난 다음 산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쫙 오르고 조정 받아야 될 판국에 다시 재반등한다고 샀는 모양인데, 그죠? 샀다 칩시다. 그럼 이날 사야 돼. 사도. 그죠? 근데 너무 높게 꼭대기에 샀어. 뭐 얼마나 더 먹겠다고. 그죠? 여기 윗골이 막 닿으면서 밀리는 저항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게 눈에 보였다면 안 샀을 텐데, 눈에 아직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죠? 꼭대기 사서 그냥 밀리고 있다. 내일이라도 여기 1053원 깨지는데, 1530원 깨지는데 들고 있으면 밑으로 더 처진다.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반등해도 1700원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 보인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 밑으로 깨지면 밑으로 처질, 1400원대까지도 처져 보이니까, 밑으로 깨지면 비중 축소하는 게 나아 보인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한솔 네오텍입니까? 적어놓고 제가 뭘 너무 저가주 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1000원짜리 이런 거안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너무 가벼운 종목은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아 기본기 내지는 발빠른 매매가 돼 있어도 대응하기 힘듭니다. 갖고 노는 애들 있어요. 갖고 노는 애들. 1830원이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 샀던 가격에서 이렇게 이평선 깨지면 이게 모든 이평선 위에 전부 다 있죠. 올라가면 다 튕겨 내려오는 저항입니다. 던졌어야 되는데 3일 전에 던졌어야 되는데 못 던졌어. 이게 전부 저항이에요. 올라가면 계속 튕겨 내려올 겁니다. 본인 본전 가격에 상당히 어려 보이는 모습이다. 그게 정석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워낙 잡주라가지고, 잡주라는 게 표현 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소할게요. 워낙 가벼운 거기 때문에 위에 저항이 있는데 이평선들 다 위에 누르고 있죠. 이걸 강력하게 돌파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 높아 보이고 단기 저점인 1560원 깨지면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 높아 보인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량주 하십시오. 우량주. 제가 몰라서도 있지만 한창 재지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누구나 알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해도 수익 충분히 나요. 우리 닥터K 방에 대표 선수 지우 선수라고 있는데 6월 달부터 저 만났거든요. 한 5개월 만에 100% 수익 달성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딱 했어요. 여기 우량주만 딱 모아놓고 시총 상위 종목만 있거든요. 그래도 100% 수익 난다고요. 그죠?
막20% 날라가고 막 상가하고 그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그렇게 가는 것보다 등락 심하거든요. 우리 세율이 있는데 한번 또 살신성인 한번 하자. 세율이가 부산산업이라고 요거 17% 올라갔는데 그죠? 더 먹을 거라고. 와, 이거 뭐야? 최고가는 24%도 갔었네. 이야, 이거를 꼭대기 샀어요. 얼마를 먹을 거라고. 사자마자 6% 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죠? 철도 관련 줄 아는데, 많이 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사자마자 6% 깨지지 않습니까? 사자마자. 많이 가는 건 뭐라고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명심하십시오. 많이 가는 건 많이 빠질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양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그죠? 삼성전자가 20% 가고 이런 거 봤습니까? 17% 간거 봤습니까? 한 번인가 딱본것 같아요. 십몇 프로인가. 한번딱본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그죠? 그러니까 십몇 프로도 안 빠진다고요. 양면을 생각하시라.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하는 게 좋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안전하게, 안정 위주로, 안전 위주로 가는 게 좋다. 발음 잘해야지. 세율, 방송 많이 해라. 자, 두개 이제 챙겨봤고요. 이번에 그러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매수 매도 홀딩 손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매수 매도 그다음에 손절 홀딩 매매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 거의 주식이 거의 전부예요. 셀트리온 맨날 했으니까 좀 재미없기도 재미없는데, 셀트리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제가 셀트리온 보초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으니까, 자, 오늘 분석 잠깐만 해보면요. 최근에 기관이 많이 사요. 오늘 외국인도 좀 샀네요. 그죠? 이 기관의 물량, 외국인의 물량 중에는 시어커버링 물량도 있다 생각합니다. 공매도 때린 거 걷어들인 물량도 있다 생각해요. 진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공매도가 얼마 때렸네 말았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추세 보면 아래 추세. 이런데 제 같으면 공매도 때린다고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안 던지잖아. 그죠? 중장기 하면 이런 매도 시그널 다 패서 되냐고 거품을 무는 겁니다. 닥터캔 31만원에 여기 던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날 딱 사라 그럽니다. 21만 천원. 여기 정인들이 몇 명이나 있잖아. 정인 없어도 방송 들어가면 있어요. 먹은 사람이 여기 지금 제가 눈으로 봐도 두명 있네, 딱. 생각대로님하고 닥터K 팬이, 닥터K 팬쭉 해요. 잘해요. 여기서 8%, 여기서 7%, 15% 먹었답니다. 그죠? 야, 밤에 하니까 좋네. 중구도 오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밤에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좀 내가지고. 그죠? 밤에 퇴근하고 막 이렇게 녹방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실방 보고 싶어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 욕구에 좀 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앞전 시간에 했던 주식 투자 5계명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매수 매도 손절 홀딩, 그리고 지지와 저항, 추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다가 딱 먼저 타이틀부터 적습니다. 왜? 세율이가 이거 벽에다 붙일 거거든. 참. 매매 기법. 과 추세. 괄호에서 지지와 저항. 요거를 빨간색으로. 아, 저는 이 수면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푹좀 자야 되는데, 아까도 좀 일찍 좀 쉬고 싶어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어저께도 잠 계속 설쳤거든요. 잠좀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보모사는 경이처럼 잠좀안 자져봤으면 좋겠답니다. 자는 게 너무 좋답니다. 아이, 이렇게 딱 해놓고 시작합니다. 여기 이전도 있는데 큰 의미 없으니까 여기부터 딱 할게요. 자, 여기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 추세라고 해놨네. 됐어요. 그러면 매매 기법에는 매수 매도 기법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잘 끌고 가느냐, 홀딩 있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하는 익절이 있고, 손실 보고 파는 손절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매수와 매도 두 가지 있죠. 그러면 닥터K는 자, 여기서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근데 또 전부 다 접목이 되는 겁니다. 주식 생초 탈출 팁 1부터 또 10까지도 나오고, 주식 투자 5계명도 나오고, 다 이제 접목해가지고 다 이야기할 건데요. 가능한 한 매매 기법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참고될 만한 액기스 방송에서 쉽게 말하면, 그죠? 자, 우리 마법지, 아, 저 마법이 아니라, 저 뭐야, 희망지기님이 오늘 안 들어오시는가 모르겠다.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추세, 선 긋고, 지지선 끌 때, 이렇게 아래 꼬리들 막 입고 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그럼 잠깐, 잠깐, 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자, 먼저, 닥터K가, 매수할 때, 최고 우선 시하는, 생초 탈출 팁 1이 뭡니까? 자, 우상향하는 종목 하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여기가 이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여기 딱 돌려낸, 여기가 우상향하는 시점 아닙니까? 여기. 모든 이평선 밑에 깔아놓고, 그죠? 우상향하는, 하락 추세 돌파하고 우상향하는 모든 이평선 밑에 딱 붙은 이 시점에서 사라. 그리고 목표치까지 끌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일단 여기서 샀다고 이제 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매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매도는 어디 산다? 매수는 어디 산다? 지지. 왜 지지다? 여기 보면 저항을 받던 여기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지지가 됩니다. 이평선도 그렇고, 여기 가격대가. 그럼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가 첫 번째, 주식 투자 5계명 중에 또 하나예요. 매도는 파란 걸로 합니다. 파란 걸로 표시합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매도하라. 그죠? 이거 다 저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지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가 지지선이 조금 올라갑니다. 이평선. 그죠? 여기도 매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더 좋기로는 조금 더 올라탄 20일 위에가 더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목표치를 이제 계산해 볼수 있겠죠. 완전 모든 매매에 많은 부분 다이 접목해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목표치 산정 여러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여기 정도부터도 시발점이니까 욕 아니에요. 여기 시발점이니까 여기 정도부터 체크해도 되겠고 여기 정도 85,000원 여기. 점이 86,000원 정도 보이죠? 자, 여기 정도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86,000원이라 치고 여기 12만원이라 칠게요. 아, 117,000원 하면 되겠다 그냥.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3만원 정도 올랐어요. 3만원. 여기 한 3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표치 여기에다 3만 딱 더하면 되는 거예요. 3만 더하면 147,000원이죠? 그렇게 목표치 산정하는 겁니다. 147,000원. 참 희한하네. 147,000 딱 나오죠? 닥터K가 이거 잘 맞춘다니까. 그죠? 이거 대충 한거 아니잖아요. 뭐, 이거 딱, 뭐, 이상하게 한거 아니죠? 그죠? 맞추려고 한거 아니라고. 그죠? 자, 레이첼, 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요렇게 목표치를 딱 세운다고요. 그죠? 종이 막 가는데 맞는지 얼마 안 되는데 나말 편하게 해도 될까? 군대 장교 출신이잖아. 내가 선생님이면 말 편안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래, 마음에 들어서. 자, 이렇게 목표치만큼 딱 상승할 수 있다가 기본인데 희한하게 딱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없다, 내가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돌파하고 갈때 내가 목표치를 그렇게 정한다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만큼 밴드만큼 목표치 있으니까 여기 딱 돌파할 때 만약에 샀을 때 여기 살수 있거든. 저항을 뚫는 장대 양봉이면 살수 있다 없다? 살수 있어요. 여기 매수 포인트거든요. 매수 포인트입니다. 돌파형이에요. 돌파형 패턴 매매. 그죠? 저점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저점이 자꾸 올라가고 있고 저항받던 고점대를 뚫고 올라가면 살수 있다. 이제 여기가 지지권을 바뀌어요. 언제 말 놔질지 몰라도 하여튼 편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돌파가 올라갈 때 목표치를 먼저 정하고 가야 된다고. 그죠? 3만원 정도 상승의 목표치 나온다. 그러면, 14만 7천까지 끌고 갈 생각이 있다. 이렇게 딱 가져간다고. 이해되죠? 닥터K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45만 사가지고 55만 가 팔고 나왔거든요. 다 이런 거 적용한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완전 핵심 필살기 중에 하나야.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서 여기만큼 뚫고 올라가자. 또 돌파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만큼 밴드의 목표치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86,000원에서 147,000원이니까 6만 원 더 하면 되네. 맞죠? 6만 원 맞네. 그럼 여기도 6만 원 더 해볼까요? 20만 7천원 정도. 21만 원 대략, 그죠? 20만 7천원. 이것도 꼭다리에 딱 걸리네. 그죠? 여기 대략 20만 7천원 꼭다리 아까 걸렸어요. 걸리고 안 걸리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인근 가니까 밀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몇 백원 차이로. 목표치 다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여기 박스권 큰 박스권 채널을 돌파하니까 어디까지 갈수 있다고 미리 예측을 한다? 이만큼 갈수 있다고 딱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대폭 밀리네. 목표치 인근 가면 흔들림 심하다 안 심하다? 심하다고요.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거라고요. 뭐로? 주식 쌍초보 탈출 팁 4. 목표치 인근만큼 달성되고 난 다음에 윗꼬리 달고 엉벅 떨어지기 시작하면 던진다고요. 그게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4. 자, 볼린저 밴드는 이탈하게 되면 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90% 삐져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5. 목표치 인근까지 갔고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어.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이에요. 거기에다가 5일선도 깨는 장대 음봉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 매도에 대한 3, 4, 5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던진다고요? 안 돼요. 던져야 돼. 오늘 던진 거 봤죠? 어저께 던진 거 봤죠? 셀트리온. 21만 1000원에 들어가 22만 7000원에 미리 판다고 다 이야기해놓고 잘 팔기로는 23만 원에도 팔아먹고 나왔고 또 며칠 기다리다가 갑자기 들어갑니다. 또 22만 3000원 돌파하는 거딱 확인하고 들어가서 24만 원권에 팔아먹고 나왔어요. 그죠? 어떤 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목표치라든지 전고점의 저항대라든지 이런 전고점의 저항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고 팔아버린다고요. 매수 매도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포인트, 매수 포인트,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돌파하니까 다시 매수 포인트.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걸 겁니다. 어디까지 들고 가면 좋을까? 목표치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진짜 궁금했었어요. 목표치. 닥터K가 명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검증해보시고 설득력 있네 하시면 본인 걸로 팁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생각대로는 18% 먹었다잖아. 55만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죠? 제가 찍고도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 게한 번, 두번 아닙니다. 여기 인근에서 20일 깨지면 안 된다. 20일 깨지면 25만 원 온다 그랬어요. 25만 딱 오고 30만 간다. 딱 이야기했습니다. 이틀 만에 30만 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쌈바도 60만에서 45만 원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15만 원 갭 있죠. 하락폭.
50만 원 반등했을 때 15만 원 빼면 35만 원 간다. 그러니까 35만 원이 목표치다. 딱 35만 원 인근에서 매수하면 40만 간다. 2, 3일 만에 다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목표치에서 그런 겁니다. 이거 하나 적어줘야지. 목표치라고.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이 시트 한 장만 봐도 주식의 아주 많은 부분이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닥터 케인 아주 섬세한 남자입니다. 목표치 산정.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다. 눌러 주십시오. 그럼 실시간 알림 가고 그래요. 본인한테 다 유리합니다.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 개기고 있어, 진짜. 목표치 인근 가면 흔들림 심해진다. 요것도 딱 적어 드립니다. 나중에 딱 보면 대번 알수 있게. 작게, 이거는. 28이니까, 18. 18로. 아우,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재밌게 하는 거죠. 목표치 인근 가면, 목표치 인근에서는 흔들림 심하다. 이래가지고 벼룩박이 딱 붙여놓으면 얼마나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죠? 누가 이래줍니까? 무료 방송에서. 없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해준 사람 있으면. 저보다 더 친절하게 해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없을걸요. 재밌는 거 이야기 해줄까요? 이렇게 하고서 세율이 어쩐 줄 알아요? 쌤, 위에, 그거 약간만 왼쪽으로. 하, 나 웃겨가지고. 아, 웃겨 죽어, 진짜. 웃겨 죽어요. 아, 쌤, 오른쪽 약간. 지금 이거 마음에 안들 거야, 지금.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줄을 꺼줘야 돼. 목표치 인근에서는 흔들림 심하다. 이렇게. 성공. 됐어요. 얘는 뭐 아실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크게 계산해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또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고점이고 확 밀리잖아. 여기도 기준할 수 있어요. 약간 자귀적입니다. 약간 자귀적이라고요. 무조건 공식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신이 자꾸 이래저렇게 많이 적용하다 보면, 아, 그게 좀 맞아떨어지는, 그게 빈도가 많아지는 포인트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가 22만 5천 원입니다. 8만 6천 원 빼면 얼마입니까? 14만 원이죠, 거의. 맞죠? 여기 14만 원 더하면 36만 5천 원이니까 37만 원 나옵니다. 37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맞죠? 여기서 22만 5천원에서 28만 6천원 빼면 14만원 아닙니까? 14만원. 그죠? 맞죠? 그럼 14만원 더하면 된다고요. 그럼 26만 5천원 아닙니까? 아, 36만 5천원 아닙니까? 그죠? 36만 5천원. 맞습니까? 맞죠? 좀 전에 14만원이라 했으니까. 14만원. 36만 5천원 맞습니다. 대략 여기. 여기 가니까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제가 마음대로 끼워 맞춘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목표치 선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목표치 인근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림 심하다고요. 근데 뭐 끝까지 들고 있는다고요? 너 얼마를 많이 올랐습니까? 얼마 스트레이트로 올라갔는데 이거 떨어지는데 들고 있는 사람은 주식 진짜 못하는 사람이다. 전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올랐는데 장대모 이 10%짜리거든요. 맞죠? 마이너스 10%. 왜안 줄 아십니까? 여기 사가요 그런다고요. 보모 사는 경이 그 지인 있어요. 마이너스 10%인데 사가 그런다고요. 그죠? 빠집니다. 사면. 그죠?
목표치 산정한 건 어느 정도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수, 매도, 그죠? GGS 매수, 저항에서 매도, 그죠? 그리고 이제 추세선 한번 꺼볼 텐데, 자, 추세선 여기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추세선은 하나 지우고 할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추세 좋게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자, 얼마 만에? 여기 기준으로 하자면 2017년에 그냥 거의 9만원에서 2018년 초반에, 그죠? 거의 3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뭐 3배 넘게 올란 거 아닙니까? 1년에 3배 넘게 올랐는데 뭘더 바랍니까? 그죠? 바이오 강풍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점 부위에서 막 흔들림 있으면 끊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평균 단가 낮아도 매도 시그널 넣고 하면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그죠? 7만원 아닙니까? 7만원. 그죠? 4만원에 7만, 40만원에 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20% 좀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며칠 만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 그죠? 아무리 중장기라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매수 매도 시그널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 4, 5. 여기 다 해당된다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표치까지 오고 흔들림 심해지면 미리 끊는다가 4 아닙니까? 팁 4. 그리고 5일선 돌파, 이탈하는 장대 음봉 떨어지면 던진다가 팁3 아닙니까? 뭐, 위배되고 끼워 맞추기겠습니까? 그렇게 잘 해내면 수익을 잘 챙겨낸다고요. 많이 안 토해내고. 그거 하나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량이 들어왔네. 쌈바 5일 더 끌고 갔죠. 밑에서 끌고는 한참 더 끌고 갔죠. 바이오메드요. 알겠어요. 이거 해놓고. 바이오메드 본인 단가 있으면 단가 남기십시오. 언제 샀다까지.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20일이 단기 추세선으로도 작용하는데, 더 중요한 거 60일이에요. 60일이 딱 깨졌다. 추세 거의 끝나는 겁니다. 여기가 딱 깨지면 추세가 끝나는 거라고. 이딱 깨지면서 상승 추세가 거의 끝났다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다시 반등 시도 나와서 올라탔으면 여기가 안 깨지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여기가 넥라인입니다. 여기 넘어가기 힘들어요. 닥터케이가 얘기하는 거. 넥라인인데, 모가지 따인 자리라 그럽니다. 모가지 따인 자리 가니까 희한하게 여기 이평선 이상하게 끊은 거 아닙니다. 이평선 딱 깨지는 자리, 여기 딱 지금 표시한 거예요. 그죠? 여기 가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넥라인은 저항의 역할을 한다. 딱 외워놓으십시오. 넥라인이 뭐라고요? 추세 이탈되는 지점. 60일이 딱 이탈되면서 추세가 끝나거든요, 거의. 그러면 좋은 시절 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표치가 31만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닥터K가 31만 던지라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이런 넥라인, 전고점 라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31만 던지라 한 이후에 한 번도 31만 못 넘어가고 쫙 빠져버렸습니다. 얼마까지? 19만 7천까지. 그죠? 그리고 저점 어느 정도 확인하고 5일선 올라타니까 들어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그죠? 20일에 저항 받을 거 미리 목표, 내가 매수할 때 미리 목표치 딱 정해놓고 정확하게 팔고 나오고 다시 시그널 나와서 다시 들어가고. 퍼펙트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밀리는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하면 다른 큰게 흔들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여기 다 저항대예요, 저항대. 그죠? 그러니까 24만원대 그냥 끊고 나오는 겁니다, 적당히. 그죠? 아니 8% 한 7% 먹어 15% 먹었으면 됐죠. 며칠 만에 잡주로 먹었습니까? 우리나라 시총 3위입니다. 3위. 그러면 시총 3위를 가지고 막 이런 기법들이 맞아떨어진다면 여러분들 검증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적용하면 제법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강력한
저항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25만원 깨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여기 위에도 포진하고 있어요. 25만원도 이렇게 저항으로. 여기 그죠? 잠깐 깼다 다시 잽싸게 들어올린 자리가 2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25만원대, 24만원 올라가도 또 25만원대 저항이 있습니다.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60일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커브 그리면서. 그러면 이 움직이다 60일에 헤딩하러 갈 거거든요. 여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깨지면서 모든 이평선 다 위에 두는 역배열로 이제 전환됐다, 진입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상승 추세선은 뭐 그렇고요, 패스하고요. 하락 추세선을 꺼보면 이렇게 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선을 꺼볼 수 있는데, 여기서 위치한 저점을 기준으로 나란하게 꺼야 돼요. 여기도 저점 보이죠? 이런 식으로 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뺐다가네 다시. 이런 식으로 꺼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삐져놓은 건 뭐? 언더슈팅이랍니다. 단기 추세선에 하단이나 상단을 잠깐 삐져놓은 걸 슈팅이라 그러는데, 밑으로 삐져놓은 거나 언더슈팅, 위로 삐져놓은 거는 오버슈팅이라 그럽니다. 단기적으로 언더슈팅은 매수 시그널 맞긴 해요. 아주 고급 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패스하십시오, 그거는. 자, 이렇게 끌수 있는 겁니다. 또 사실 여기서 이렇게 또끌수 있거든요. 그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그 패스할게요. 그 라인이 딱 꺼버리면 60이라고 나중에 어느 정도 매치 딱 됩니다. 한번 꺼야 되겠다. 그래도 이쪽 중요한 겁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추세대라 그럽니다. 추세선과 나란하게 연결해서 나란한 폭으로 연결한 이 대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추세대라 그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은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그러니까 25만원 인근 올라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추세대 상에서도. 그러면 밑으로 처져가지고 노는 것보다 여기 위로 돌파해서 여기 위로 25만원 위에서 노는 게 훨씬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요렇게 하나 딱 알아놓으십시오. 세율 뭐좀 이번에 또 추세대 하나 더 들어갔지, 평소에 안 봤던 거. 그지? 요건 또 적어줘야지. 추세대. 추세선과 추세대. 우리 저 세일 선수가 집에 도배를 했어요. 싱크대, 화장실, 고양이 밥 주는데, 온 사방에 유리, 막 온데 도배 다 했어요. 그러면 실패할 것 같습니까? 저런 사람이. 성공해요. 조금 빠르고 늦은 차이 뿐이지. 추세선과 추세대 딱 해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적어놔야지. 또 슈팅. 슈팅이라 해놓으면 또 알아듣겠지. 슈팅. 됐습니다. 여기는 넥라인 적어놔야지. 저번가하고 약간 비슷하지? 세율. 어차피 주식이 다 비슷비슷해. 거기서 거기야, 넥라인. 근데 추세대 하나 더 들어갔잖아. 저번하고는 좀 다르잖아. 이제 이렇게 추가 하는 거야. 왜다 계속 연결되는 줄 알아요? 맥락이 비슷하니까 그래, 맥락이. 어차피 맥락이 다 비슷한 겁니다, 맥락이. 주식의 큰 대전제, 물론 우상향이란 거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말씀 또 드릴 수 있는 줄 알아요? 좋은 가격에 사서
더 비싼 가격에 팔아먹는 게 주식이에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량한 종목으로 사야 되고, 우상향할 때 사야 되고, 목표치 많이 남은 거 사야 되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좋은 거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지. 원래는 잘 사서 적당한 가격에 잘 사가지고 좋은 가격에 파는 게 다예요, 다. 수급이 중요. 수급 쫙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치 인근까지 가면 흔들림 심하고, 여기서 주식 상처 탈출 팁 1, 2, 3다 나오고 있는데 안 던지면 안 된다. 팁 3, 팁 4, 팁 5. 다 있다. 그거는 뭔가 궁금하시면 아까 설명도 드렸는데, 이 강의 녹방에다가 제일 뒤에다가 따라 들어갈 수 있는 폴더 올려놓기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주식상처 탈출 팁이라고 다 있어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보면 돼요. 팁 3, 4다 나와. 조금 전에 설명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답니다. 그게 다라. 그죠? 그 다음 6은 또 뭔가 하면요, 아까 한창 재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팁 6에 속하거든요. 뭔가 하면 엘리어트 파동, 오파동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할 것 같아도 따라가지 마라. 그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대충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빠지는 게 하락 A, B, C가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그럼 여기 인근에 아까 샀잖아. 한창 재지. 그죠? 샷사님. 그죠? 여기서 따라가면 잘못하면 하락 A, B, C에 걸리기 때문에 파동 완성되고 난 다음에 따라가지 마라가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한 주식상처 탈출 팁 6입니다. 오늘 당장 공부하십시오. 궁금해 죽겠던 거 아닙니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7은 낙폭 과대한 종목들, 뭐 하락하는 목표치 넘어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먹는 거. 이게 7이에요. 그죠? 8, 9, 10은 최근에 선물로 바꿨는데, 8은 바다권 징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선물을 자꾸 산다든지, 아니면 빠지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이 자꾸 현물을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풋옵션 자꾸 100억씩 합해서 한 200억 막 자꾸 산다든지, 이런 그게 바닥 징후다. 그게 8이에요. 그리고 9는 추세 좋게 쫙 가던 애는 팍 빠져도 한번 정도는 반등 준다는 게 9예요, 9. 그게 답니다. 그러면 매매 기법 중에 아주 많은 게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죠? 주식 매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궁금했다. 그거 먼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다, 거의. 야, 그렇게 간단해? 더 간단한 거 말씀드려볼까요? 팁 2. 우상향하는 거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파는 거 그것만 해보실래요? 여기 올라갔죠? 여기서 팔아요. 플러스죠? 다시 올라가 샀죠? 여기서 던집니다. 플러스죠? 자, 여기 샀는데 바로 빠져요. 손절. 샀는데 또 빠져요. 손절. 손절은 짤막하게 넣고 그 다음에 올라타는데 여기까지 가 먹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된다니까요. 직장인들 우상향 종목들 20일 이평선 매매라고 제가 신우 선수한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너무 간단해. 지금 미치겠죠? 그까 하면 될까? 되는 거 보여드렸잖아. 우상향, 우상향, 우하향한 가면 안 돼요. 단점은 박스권에서 많이 털려요. 근데 손절 가볍게 하고 추세에서 쫙 먹어버리면 그동안 손절 나왔던 거다 만회됩니다. 그만큼 간단한 거 어디 있습니까? 팁2 하자니 여기서 이만큼 이격이 벌어진 거는 이격 좁힐 동안 수익 토해내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팁3. 오일선 깨는 장대 음봉 떨어지면 던진다. 차익 실현한다. 팁3. 목표치 인근까지 미리 이렇게 넣은 거 여기 꼭대기에서 밀리는데 가만 안 둔다.
적당히 먼저 선제적으로 끊고 나간다. T4. 자,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면 안으로 들어올 확률 90%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다는 것은 평균, 표준 편차보다 과하게, 심하게, 급등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미리미리 적당히 해나간다. 그게 5입니다. 자, T10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완전 또 총정리네. 자, 바이오메드까지 하고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분봉매매 간단하게 좀 해보고 마칠 건데 지금 라이딩이 이거 뭐야 이거 라이딩이 이야기 뭐 남긴 거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바이오메드는 199,000원 비중 50% 미국 주식을 샀다고. 잠깐만. 야, 한국 거 많이 놔두고 왜 미국 거 샀어? 잠깐만요. 근데 이거 해외 주식은 어디서 파야 될지 잘 모르는데. 화이자. 스타벅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해외 주식에서 잠깐만 일단 적어보자. 회사에서 도저 안 돼서 그러면 해외 미국 주식 이제 퇴근하고 이제 한다 이 말이지. 그래, 그것도 괜찮네. 대한항공 중구는 대한항공 뭐 어떻게 봐달라고 샀어? 어떻게 했어? 야, 복만 김윤상 좀 한다니까 진짜로. 해외 주식 들어가서 차트 보고 해외 정식 차트. 눈 떠가. 잠깐만요. 자, 1부 여기서 잠깐 쉬어가고요.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죠. 한 5분만 쉽니다. 자, 캡처 다 했습니까? 캡처 완료했죠? 자, 추세, 매매 기법과 추세, 지지와 저항. 자, 추세선과 추세대. 자, 닥터게이 또 친절하게, 깔끔하게 또 정리 한번 또 해봤습니다. 우리 세유리가 또 하나, 집에 가 붙일 거 하나 만드는, 또, 줘야지 또. 그죠? 목표치 산정. 목표치 산정 이렇게 딱 해놓는 게 낫겠네. 그죠? 세율이 막 삐딱한 거 싫어하니까 선 잘 맞춰줘야 돼. 쌤, 약간만 왼쪽, 약간만 왼쪽. 됐나? 자, 5분간 쉬어갑니다. 자, 캡처 다 했죠? 5분간 쉬어갑니다. 5분간 쉬어가기 전에 이거 제 그거 남겨야 되거든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입니다. 누가 무료로 이렇게 확실하게 해줍니까? 그죠?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시고요. 좋다면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자, 슈퍼챗 닥터케이 힘이 납니다. 실시간 채팅 란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딩이가 또 한번 날려줬네. 땡큐. 자, 5분간 쉬어갑니다.